오늘 텃밭도 2024년도 7월 3일자 기사네요. 영풍 황산 취급 중단, 고려 라이언의 불공정 거래 가처분 소송 제기라는 기사입니다. 우월한 거래상 지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주장, 고려 라이언 시설 노후화로 대응 어려워 영풍 측 협상 의지 없다라는 기사입니다. 고려아연이 20년 넘게 영풍 황산을 처리하는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거절하자, 영풍이 고려 불공정 거래 행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아주 소송의 전문가잖아요. 소송의 아주 1인자지요. 지금 여러 군데하고 뭐 애플, 현대, 뭐 고려아연 뭐 소송만도 엄청나더라고요. 사방에 소송을 걸어요, 여기는. 70년 동업 관계가 깨진 영풍과 고려아연의 다툼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영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청구 소송 제기를 6월 20일 했으며, 그 보전 처분인 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 7월 1일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을 고려하니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영풍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루 50년 그센 그런 황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독극물 같은 것을 갖다 저기 했으면은 이제 그 기계라도 이런 게다 낡았겠죠. 그할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거절했겠죠. 영풍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인 황산을 온산항, 울산을 통해서 수출해왔다. 영풍은 제련소가 내륙인 경북 봉화군 속표면에 자리 잡고 있어서 황산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고려 아연 온산 제련소용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하는 황산 취급 대행을 해왔다. 이 계약은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갱신돼 왔다. 이제 갱신이 안 되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거 뭐 갱신을 반대했다고 무슨 소송을 겁니까? 참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요. 갱신 안 하면 되죠. 그래, 이번 소송은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에 장기간 계속되면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의 갱신을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영풍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럼 계속 끝까지 해줘야지 고소를 안 당하는군요. 영풍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 영풍 측의 주장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0년 넘게 유지해온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지난 4월 돌연 갱신 거절 통보했다.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는 ESG 이슈, 시설 노후화, 고려아연의 황산 물량 증가 등을 내세웠으며 영풍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적으로 볼때이 고려아연은 굉장히 재계에 소문났어요. 아주 신사적이고 그 고려아연은 인품들이 다 좋아요. 그 선조 때부터 선조라든지 그다음 그 아들 때 지금 손자 때 3대가 이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그 계열은 다 서울대 출신들이고 머리도 좋고 매너도 좋고 다 신사적이에요 그 사람들. 영풍은 애초에 영풍과 고려아연의 계약은 황산 제조 공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려아연의 기존 저장 탱크의 이기와 기존 황산 파이프라인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고려아연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공정거래법상 일방 고려아연의 의존적인 상황에서 우월한 거래 지위를 이용해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 거절에 대한 사업 활동 방해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수십 년 해줬는데 이제 이렇게 뒤에서 등을 치네요. 영풍은 소송에서 고려아연의 거래 거절이 부당함을 밝히고 대체 설비 마련 후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아연 제련의 필수적인 황산 수출 설비의 공동 사용 거부가 위법함을 밝혀낼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지금이라도 황산 수출 대행 계약의 거절을 처리하고 합리적인 협의의 장에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영풍이 저기 경상 뭐 북도 뭐 도지사인가 뭐 거기에도 막 고소를 걸어 해놓고 사방에 고소 지금 걸어놓은 상태더라고요. 아마 눈만 마주치면 다 고소를 하나 봐요.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현실성 없는 유예 기간을 제시하는 등 협상의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온산제련소 내 황산 저장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불가피하게 황산 측부터 더 이상 대응해 줄수 없다는 상황이라며 영풍 측에서 지난 4월부터 협상을 요청했으나 영풍 측은 7년이라는 현실성 없는 유예기간을 제시하는 등 협상의 의지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외부 기관 검사 결과 온산제련소 내 황산 테크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와 조만간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고려아연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계약 만료 6월 30일 이후에 3개월간의 유예기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고려아연이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러고도 3개월 더 유예를 했군요. 그런데 이제 고소를 당했네요. 한편 지난 2022년 고려아연이 유상증자와 한화, LG화학과 자사주 교환 등으로 추진하여 우호 지분을 확보하면서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영풍이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권 전광 개정에 반대하고 같은 달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발행한 신주 발행에 대해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원료 공동 구매 중단, 공동 운영하던 설인 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등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참 나도 이렇게 멀쩡하던 부동산을 임대를 줘보면은 부동산이 뭐 시세보다 한 3분의 1쯤 더 약하게 놓고 세를 지금 44년을 집을 갖고 있으니까 또 다른 부동산도 서너 채 갖고 있었죠. 그러면 시세보다 좀 약하게 주고 그러면 세입자들이 매매가 좋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인덕이 많냐고. 자기 세입자들은 아주 애를 먹이는데 그렇게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그 사람들이 10년씩 살다 가면서 집을 사서 가면서 임대를 안 올려줘서 내가 집을 사서 덕분에 집을 사서 갑니다라고 그리 갈 때까지도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 우리 세입자들이 뭐 기업이 이제 우리 집 죽이기로 이제 세입자한테 돈을 줘가면서 시세 절반값에 살면서 전부 계약 만료가 되면은 그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소를 하는데 나 아주 머리가 다 하얘져 버렸어요. 44년 고소를 하는데 한 10년 동안은 멀쩡하니 다세 빼나가고 집 사서 나가면서 감사하게 참 고맙다 인사를 받다가 난데없이 이 고소가 들어오니까 고소 전문가들한테 이게 발이 묶이니까요. 우리 세입자들이 다 고소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계약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면 다 방해를 쳐놓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고소 이 좋아하는 사람 아주 좋은 사람 없어요. 내 보니까.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고려아연은 재계 신사로 직원들에게도 처우 개선에 노력하는 윤리적인 기업관을 가진 기업입니다. 내가 소문에 듣기에. 영풍은 소송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 지금 막 6개, 7개, 8개 소송이 지금. 모든 것을 고수하고 소송으로 해결하는 영풍이 과연 이번 소송에서 고려아연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늘은 의로운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법, 줄줄 믿습니다. 하늘은 악한 자의 편에 쓰지 않고 의로운 사람의 손에 들어줄 줄 믿습니다. 누가 의로운지는 이제 하늘이 심판하겠죠. 인간이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더 팩트 2024년도 7월 3일자 기사 영풍 황산 취급 중단 고려아연의 불법 불공정 거래에 가처분 소송 제기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터를 했습니다.